일단 4100승 안에 푸진 한번 찍었으니까 4300승 안에는 라이진 한번 가보자. 라이진. 아, 이맵이면은 예전에 제가 소화명님한테 한 2시간 했다가 결국 털린 날인데. 이 질을 막으면 안 돼. 절대로 이지를 막을 상황을 주면 안 돼요. 다행이다. 아, 저거는 자세가 안 보이네. 여기서 제가 만약에 뒤로 갔으면은 또 봉황에서 또 이제 이지 걸로 오실 거였어요. 분명히. 나도 있다! 나만 나빠치지 말란 법 없지. 이지 걸 것 같으면 맞아도 접해야 함. 맞습니다. 설사 탕견이 카운터가 날지라도 어떻게든 때려야 돼요. 끊어야 돼, 끊어야 돼. 때린다는 게보다는 끊어야 돼. 그리고 샤워가 중요할 때는 그 뒤왼손인가? 어, 조슈아님 안녕하세요. 슈팡밖에 안 닿는다고 봐야 돼요. 평소에는 완전 근접해서 쓰지 않는 이상. 어, 저거, 저거. 콤보는 쉽게. 보통 저거 딜캐는 슈팡이랑 애시드 실버니가 됐는데요. 아이고, 나빠, 안 찼다. 그래도 안 쳐야 돼. 아, 망했다. 이거는 운이 좋았다. 순간 렉 걸렸어요. 아쉽다. 아, 형님께 아쉽지만 게이드. 와우, 저렇게 봉황 잡네. 봉황이란다. 피해지네. 그러면은 히트맨에서 봉황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횡신 스케이터랑 오른발. 아, 탕견 저게 무서워. 그러면 그 기세를 이어가서. 아, 생각이 많았다. 팔로우 감사합니다. 티팝 팔로우 감사합니다.
저거 부채차기 막으면은 방금 제가 힐트를 못 넣었잖아요. 그 이유가 빨리 써서 그래. 무조건 늦게 써면은 들어가요. 다음에 막을 기회가 있을지. 저 기상킥을 저거 막은 다음에 기상킥이 횡봉에 털리거든요? 봉황하고 안끼인가 뭐 횡봉인가 할 텐데. 그래서 인피니티랑 섞었어야 돼. 한명 이기면 이터널 갈수 없습니다. 아쉽게도 한 6점 먹어야지 승단 떠요. 아니, 그러니까 정확히 7점이 필요한 거죠. 마이티도 그렇고 리비도 그렇고 후딜이 짧다 저게. 방금 뒤돌 자세에서도 이직할 뻔했어요. 마이티 한 명한테 안 떠요. 제 기억으로는 안 떠요. 그렇지. 보셨죠? 잡고 앉히시네. 아마 상대했던 마이티 분이 점수가 많지 않았나 싶어요. 0점끼리 하면 안 되더라고요. 떴다. 6월이 이제 쏘. 자, 웨이트, 아우 눈이 안 좋아, 아우 눈, 마이 아이즈. 유후, 엑셀런트 스타프, 땡큐. 내가 공항에 못 잤네. 저건 몰랐습니다. 오늘 처음 알았어. 확정이 아니었네요. 오, 대박. 오, 대박. 잡기 들게 상타치? 한번 해볼까? 다시 한번
상보 안 나온다. 내가 보기엔 상보 안 나와. 절대 안 나와. 아쌍. 아 누가 왼발로 저 보왕 잡는데 저거. 수고하셨습니다. 오, 승윤님 안녕하세요. 엑셀렌트.